이번 섹션에서는 환경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눅스에서 변수의 정의는 그 시스템 환경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그 변수는 환경 변수랑 쉘 변수로 구분합니다. 그 환경 변수는 전역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전체 쉘에서 사용 가능한 그 변수를 얘기합니다. 이것은 서브 쉘의 그 기능 상속이 가능하며 그 환경 변수 확인 명령으로는 EMV가 있습니다. 그리고 쉘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현재 그 로그인한 쉘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변수를 쉘 변수라고 얘기합니다. 서브 쉘의 기능 상속이 불가능하고 쉘그 변수 확인 명령어 셋을 이용하면 됩니다. 여기서 그 서브 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쉘에는 그 시스템이 부팅될 때, 즉 로그인 후 자동으로 생성되는 쉘과 사용자가 직접 변경해서 실행하는 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중에서 그 서브 쉘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직접 변경 실행하는 서브 쉘을 그러니까 쉘을 보통 서브 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환경 변수, 그러니까 전역 변수에서는 이 서브 쉘을 지정하더라도 그 기능 상속이 받아서 그 해당 기능들을 수행하는 방면에 그쉘 변수, 즉 지역 변수에서는 이 서브 쉘의 그 쉘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상속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사용을 못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. 책에서는 그 주요 환경 변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패스나 홈, 호스트 네임이나 유저 디스플레이, PS1, 2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환경 변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책에 나온 주요 환경 변수는 천천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그 환경 설정 화일입니다. 그 보통 환경 설정 화일들은 그 ETC 프로파일이나 ETC 배시 RC나 배시 프로파일, 배시 RC 이런 것들이 보통 저희는 그 환경 설정 화일이라고 얘기합니다. 이러한 환경 설정 화일은 쉘 시작 시 자동으로 실행되는 고유 시작 화일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런 그 환경 설정 화일들은 사용자 운영 환경을 설정하게 되는 거고, 특히 쉘 화일은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이러한 그 환경 설정 화일들은 다시 전역적 화일과 지역적 화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. 전역적 화일은 사용자에게 그 공통적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 환경이고 보통 ETC 디렉토리 밑에 위치합니다. 그런데 지역적 환경 설정 화일들은 개개의 그 계정자마다 그 서로 다른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운영 환경 설정 화일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보통 히든 형태로 숨겨져서 저장되어 있습니다. 그 교재에 그 배시 설정 화일을 그 표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똑같은 화일이라도 ETC 디렉토리 밑에 있느냐 아니면 홈 디렉토리에 있느냐에 따라 ETC 디렉토리 밑에 있는 환경 설정 화일들을 저희가 전역 설정 화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과 같이 이게 그러니까 델타를 이용해서 홈 디렉토리 밑에 이렇게 위치한 화일들을 지역 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따라서 요런 화일들은 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용자에게 공통적인 환경 설정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그홈 디렉토리에 있는 화일들은 그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에게만 적용하는 환경 설정 화일이라고 정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한 그 ETC 프로파일 D라고 하는 화일도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,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
자동 실행하게 될 스크립트 화일의 경로를 넣어둔 화일입니다. 그래서 이 화일에 정의되어 있는 패스들이 부팅하면은 자동으로 그러니까 설정된 경로를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들이 부팅 시 실행을 하게 됩니다. 리눅스 쉘은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본쉘 계열과 C 쉘 계열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두 개의 쉘 중에서도 특히 본쉘 계열에 포함되어 있는 배쉬 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리눅스 표준 쉘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그 리눅스뿐만 아니라 맥 OS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쉘이라고 보시면 되고 명령어 완성 기능이나 히스토리, 명령어 치환, 편집 등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번 절에서는 특히 배쉬 쉘의 중요한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 중몇 가지 중 히스토리하고 엘리어스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히스토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그 계정자가 로그인한 후에 입력하는 명령어들을 기록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략 한 1000개 정도의 명령어를 이제 배쉬 히스토리라는 화일에 저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반복되는 명령어나 약간 변형해서 다시 입력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배쉬 쉘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호출하는 거는 뭐그 키보드에 상하 화살표 키를 누르면 입력했던 명령어들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배쉬 히스토리는 개별 그 로그인한 후에 그 계정자가 입력한 명령어를 기억하기 때문에 홈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. 교재 보시면 그 화면 캡처한 거 보시면 그 에코 뭐 히스토리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하시면 현재 최대 몇 개까지 그 그러니까 명령어 입력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기록할 수 있는지 혹은 그 익스포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히스토리 사이즈 같은 경우도 조정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엘리어스 기능은 그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특정 문자로 이제 간략화 시켜 놓은 기능인데 이것도 이제 배쉬 쉘에서 그 지원해 주는 주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만약에 그 설정된 그 엘리어스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냥 엘리어스라고 입력하면 현재 시스템에 설정된 별칭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엘리어스를 해제하고 싶으시면 unalias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하셔서 설정된 alias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.